그래서 새로비 오늘 단어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Bye. Ride. I D E. Okay, 그다음. Bye. 그다음. Light, light. LATE. 스펠링은 맞는데 그럼 발음은요? 레이트죠. A가 A 되니까 리을 되고 A 리을하고 A하고 합쳐보세요. 리을하고 A하고 리을하고 A하고 합치면 레이하고 T가 붙어서 레이트. L은 R이 내는 R 소리가 아니고 L이 내는 U 소리니까 late. 오케이. 발음도 정확하게 뭐 완전 뭐 발음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영국 발음, 미국 발음, 호주 발음, 필리핀 발음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할 수는 있어야 되죠. 알아들을 수 있게 late고요. 계속해서 드랍샵. 드랍샵. 계속해서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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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라이드 택시. 다음 기스 라이브러리 library. 공부 했어요? 그럼 파크 PARK 파크 오케이 맞고요. 그럼 바이시클 라이드 바이시클 바이시클 BICE 잘 가, 안녕히 가세요. OK.
A 말고 K예요. 바이시클. 바이시클. I가 I 됐고요. I. Y가 E 됐고요. C. S 하고 E. C. 그 다음에 여기에 C는 쓰고요. 여기에 C는 크. 바이시클. 그리고 자전거 셀 수 있으니까 Ride a bicycle 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Riding a bicycle. Riding a bicycle. 그렇게 나오던가요? 그 다음 Fat. Fat? Spelling? F-O-O-T. 그럼 발음이 뭐겠어요? Foot. Foot. O-O가 이게 뭐예요? Moon. Moon. 그럼 O-O는 뭐 되는 것 같아요? U. 그럼 이거 발음이 뭐겠어요? Foot. Foot이겠죠. Foot. Work. 아, walk. Walk. W-A-L-K. Okay. 온 풋. 온 풋.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어떻게? 그렇죠. 훌륭합니다. 어떻게 걸어서 온 풋.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얘는 하다 치고요. 응. 오케이. 계속해서. Bank. Bank. B-A-N-G-K. Okay. NK가 응크 되고요. Bank. 다음 Hospital. H-O-S-P-I-R. E. Oka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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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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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온 스쿠터. 이건 하다신데요. 아, 라이드 스쿠터. S-C-O-O-T-E-R. 아까 자전거 타다 볼까요? 이렇게 하죠. 네. 그렇죠? 그럼 스쿠터를 타다는 뭘까요? 라이드 어 스쿠터. 스쿠터 한 대, 두 대 셀 수 있으니까 한 대를 탈 테니까 당연히 두 대를 동시에 어떻게 탑니까? 그 다음 다음 S A S Y. 이렇게 에스크 라며 에스크. 아. Ask. Here. 응? Here? Here 여기 아니야 여기? I'm here. You are. 드라이브. Drive. D-R-I-V-E.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아니고 드라이브니까 V 소리 나는 V를 써야 되겠죠. 드라이브. 마켓. 마켓. M-A-R-K-A-T. 마켓. 트럭. T-U-R-K. 털크야 털크. 트럭이라면 트럭. 네. 투 하고 투 다음에 얼 소리 나오는데 트럭. 이런 소리 나요. 트럭. 그럼 얘는 틀 거고 얘는
여기겠네. truck. 털크가 아니고요. truck. 오케이. 그래서 장소는 place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by 스쿠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뭐겠어? by bicycle이고요. by bicycle. 그 다음에 얘는 by train. train. 그렇죠. by train. 그 다음에 얘는 ride train. 자, 제일 앞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말을 타는 동작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ride고요. 버스나 기차 같은 걸 타는 건 take. 아. 그래서 택시 타다는 take a taxi고요. 그 다음에 택시 타고는 by taxi고요. 약국은 drug store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는 gas station이고요. 그 다음에 기차를 타다는 그러면 take a train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총 27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개. 21개 틀렸습니다. 27개 중에 21개 틀렸고요. 얘는 1번은 맞은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빼야죠. 오,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들 다섯 번씩 쓰고요. 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예정이니까 틀리지 않게. 오늘 성취도는 4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꼭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린 거 다섯 번 쓰기 해서 익히도록 하세요. 틀린 것들. 수고했습니다. 네.